안녕하세요, 민니입니다. 오늘은 육개장을 끓일 거거든요. 육개장, 고기는 전 양지로 준비했어요. 홍두깨살로 하셔도 되고, 고기는 국거리는 안 되겠다. 국거리 뭐 하면 되지. 국거리 하셔도 돼요. 하시면 되고, 먹기 좋은 크기로, 고기가 많은가? 너무.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 이게, 무늬가 줄이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게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옆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르는 게더 식감도 좋고 맛있대요. 한번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고기가 맛있겠다. 그냥 그대로 구워 먹고 싶은데. 이렇게. 고기 많겠다, 고기가. 나누면 남겨야겠다. 이렇게. 이것까지만 해야겠다. 재료 남기고. 파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고요. 무를 제가 넣을까 말까 했는데, 무 넣으셔도 되고, 무 넣으면 또 너무 저는 고기국 같은 느낌이 많이 들것 같아서, 원래는 안 넣거든요. 하고, 고사리. 고사리는 먹기 좋을 크기로 잘라주세요. 얘는 토란대. 토란대 맞나? 토란대. 얘도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재료는 이게 숙주랑 숙주 준비해 주시고요. 옆으로 갈게요. 자, 불 켜시고요. 기름 넣고요. 많이. 고춧가루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넣을게요. 마늘. 자, 이렇게 볶아주세요. 소고기 냄새 좋다. 물을 조금 부을게요. 물을 조금 부어주세요. 탈것 같아서. 고기가 익어도 되고요. 조금 익으셔도 되고. 이렇게 바로 아까 준비했던 고사리랑 토라 넣으세요. 같이 익힐게요. 간도 여기서 뭐다 하죠, 뭐. 고추 넣고요. 많이. 나는 고추 좋아하니까. 간장. 간장은 국간장 쓰셔도 되고, 저는 조림 간장 써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간장. 3스푼, 4스푼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부족한 건더 하면 되니까. 하고, 물좀 부을게요. 물 조금 붓고 끓여주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또 끓여주면 올게요. 이제 끓어오르죠. 끓어오르면 숙주. 숙주 넣으세요. 얘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좀 넣고요. 파도 같이 넣고 끓일게요. 이렇게 하면 끝.
쉽죠? 완전 쉽죠? 요 끓으면 올게요.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어 보이죠? 여기서 간이 조금 덜 됐다 싶으신 분들은 간장이나 뭐 소금으로 간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육개장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너무 쉬워요.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